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뵙는 분입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거의 연말입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뭐 채은행크 옷을 보면은 네. 연말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랠리도 기대해봐야죠. 그렇죠. 산타랠리, 산타가 오느냐 안 오느냐 네.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점들이 많아요. 투자자분들도 그랬을 테고. 근데 이제 내년에 돌려오는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금리인가요? 그렇죠. 또 뭐 그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언제까지 계속 하겠어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계속해서 이건 뭐 또 이스라엘이 또 좀 자제하고 하마스도 이 테러를 더 이상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제사회 여론이 높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어려웠던 적이 있으면 내내 어려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또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참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하철을 타면 제가 지하철 몇몇 번 항상 설명드리니까 언젠가 또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타야 될 때가 있고 내려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우리 또 투자의 진리,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올해 힘든 게 있으면 또 우리 이데일리와 함께 툴툴툴 털어내고 네. 내년을 또 희망차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제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데 그럼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그죠. 또 메시지를 드러냈잖아요. 내년에 한 4차례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경제가 별개일 수가 없다.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는 경제인이었어요.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또 해외 순방을 강조해 영업사원 1호.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대통령도 경제야. 경제를 전공한 재벌, 또 경제를 공부한 재벌 총수들도 있겠죠. 아니면 또 경제 분야에 또 몸을 담그고 있는데 그들도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런 역학관계다. 그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해안을 지혜의 눈을 네. 우리 또 이데일리를 통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내년은 파월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했다. 또는 그 근처에 와 있다. 이제 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그 신호가.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도 뭐 좀 시기상조다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그래 왔어요. 한쪽에서 또 강하게 이야기하면 또 연준 위원들 또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장은 항상 또 강경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어도 FOMC가 지금은 이른바 비둘기 성향을 또 드러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조건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는 게 내년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해요. 일정들이.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였죠. 이건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이야기가 나와요. 민진당이냐 뭐 국민당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4월이면 우리 총선이 있죠. 우리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역학관계가 상당히 변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11월 달. 그다음에 푸틴이 또 장기 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슈만 보는 게 아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 이거 가지고 안 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대체적인 전망은 이래요. 우리가 점도표를 보면은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높게 점칠 수 있는데 세 차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2분기, 3분기에 나오는데 3분기에 첫 번째 스타트를 끊으면 두 번을 추가로 하기에 벅차. 그러면 2분기 좀 후반부 그래서 나오는 게 5말 6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월 말에서 6월 초, 6월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또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뉴올린즈도 그렇고 너무 빨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무 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리지 못해. 그래서 베이비 스텝으로 살금살금. 그러면 0.25로 세 차례 가면 지금 5.25에서 5.5니까 내년에는 4.5에서 4.7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되는 또 내년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늘 사실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일단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일 테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 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 산업의 중추는 뭡니까? 뭐 2차 전지, 에코 아니면 프로 아니면 에코. 그걸 1년 내내 떠들었잖아. 아, 그죠. 지금 또 뭐 배터리 아저씨가 또 내년 총선 나간다고 좀 떠들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예견됐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산업은 과거의 제조업이나 또 1차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 반도체 쪽의 기저 또 정서를 보면은 바닥을 찍었다. 그죠.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찍었느냐? 지난 한 3분기 후반부쯤, 그러니까 7, 8구니까 9월달 정도에 찍었다. 이제는 조금씩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라는 것은 IT 기술주 쪽이 이제는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빚을 내서라도 이제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도 우리 한은도 영향을 받겠죠. 계속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3.5를 고집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일을 했던 그 IMF의 게으르기 에바 이 또 총재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5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규제 혁신과 국가 부채 관리를 했기 때문에 2.2%로 견조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경제 성장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막 비판하면서 뭐 경제 성장률 안 좋을 것이다. 한국 암울하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고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내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좀 더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투자. 최근에 이제 예탁금도 부쩍 늘어났다라는 그렇죠. 또 우리 이 기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피해를 입었던 이 반도체주, 인터넷주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내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D램, NAND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잘 이야기하네. 뭐 제일 이야기 많이 해요? H로 시작하는 거. 그쵸. HBM이야. 그다음에 SSM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쵸. 또 반도체와 이야기하는 건 생성형 AI 반도체, ChatGPT, 온 디바이스 AI. 결국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꿈틀꿈틀거리면서 성장주의 기질을 그죠. 발휘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통계 전망을 보면 이 교체 주기에 따라서 2024년과 2025년이 HBM을 포함해서 가장 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그러면 최은행 그것도 아죠. 어떤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하철 5선 지수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네.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반도체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시점에 와 있다. 여의도역에 거의 근처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아, 뭐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또 이제 좀 상징성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시가총액 2위권이었던 LG 엔솔이 살짝 내려가고,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의 상황을 사실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결국은 주식시장도 뭐 우리 경제 또 글로벌 경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총합이 일종의 마치 한 사람의 생각은 의견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 여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의 반응이 모아진 것은 또 이게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잠깐 밀렸다가 다시 2위를 탈환했잖아요. 아, SK, LG, 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본회의가 있으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그죠. 2차 전지가 또 중요합니다. 근데 좀 풀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내년에 또 청산도 있고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15억에서 20억으로 완화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램과 낸드를 이야기했던 이 반도체에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네. AI 시장,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도 이제 인상되고. 네. 왜냐면 이 일단은 고난도 기술이 탑재된 반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D램이 아니라 이제 HBM, 마치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또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이제는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교체 주기가 되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이 재무구조, 그다음에 기존에 이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기업들이 과연 삼성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또 SK하이닉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나, 구글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의 기준을 세워나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붙고 있고, 참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플레이션이 좀 격하게 오면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AI에 관련된 뭐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말씀처럼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은 사실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HBM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가 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안에는 또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개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반도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세계가 이제 만들어진 것, 온 디바이스 A,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구에 켜진 채로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런 뭐 딥러닝 또 알파고 같은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과 연결 안 되고 내 휴대폰에서 이 자체에서 바로 이 AI 인공지능 기능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이게 이제는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24 여기에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챗GPT의 기능을 적어도 내 휴대폰에서, 그렇죠, 내 PC에서, 내 태블릿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범용, 어디에나 쓰임직한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이른바 첨단, 스페셜, 이 이제는 반도체가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D램,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절반 이상을 이제 그쪽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 쪽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화면에 이제 표가 나갔습니다. 관련된. 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어디냐, 어디까지나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텔레칩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CPU에서 GPU로,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그죠, 다시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AI 쪽으로 가고 있는 NPU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ADAS, 바로 신경망 처리 장치와 관련된 이 반도체를 개발한 것이 텔레칩스예요.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 기준에서 종목을 이야기하면 이거 좋아 안 좋아, 좀 올라갈 거 소개해 줘,
그런 접근 방법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 과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 재무구조, 수급, 또 향후 기술력, 미래가치 이런 걸 펀더멘털도 다 보고 PER, PBR 다 체크를 해야 돼. 중요한 게 CEO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텔레칩스의 CEO가 이장규 회장이 삼성 반도체 출신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과 연결되는데 투자는 또 LX 세미콘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LX가 투자를 한 건 뭐냐면 결국 LG의 전장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텔레칩스와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뭐 퀄라타스 반도차라든지 HSSP라든지 HBSP라든지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를 했죠. 이런 관련된 아까 화면을 보셨어요.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이 이른바 신경망 처리, 이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주목을 해보셔도 좋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모건스탠리 12월에 지분구조를 투자 지분구조를 보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부분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도 나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하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ASMR 아니에요. ASML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노광장비. 이 EUV와 EUV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처럼 칠하고 그랬죠. 그럼 EUV와 관련된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다가 삼성이 지분까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네. 어디죠? FST. 그래서 이 회사 이름에 S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라 그랬죠. 좋은 의심이에요. S 삼성?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FST인데 이거 여기가 이제 지금은 EUV 노광 장비 펠리클 있어요. 펠리클이 뭐냐면 이 EUV 마스크는 장당 수억 원이 합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수억 원이 비싸. 그럼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막 필름이 펠리클이에요. 이 펠리클은 일반적인 펠리클은 생산을 하고 EUV 펠리클은 검사 장비까지는 만들어 놨어. 아직까지 EUV 펠리클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내로 지금 얼마 안 남았네. 하여튼 지금 양산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지금 FST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EUV와 관련된 종목들도 가치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ASML과 함께 손을 맞잡고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은 여러모로 투자 가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FST라는 점을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경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